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글을 읽었던 방식과 쌤이 이 글을 읽어주는 게 얼마나 비슷한지 확인하면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단락 표시할까요, 우리 애기들? 1단락 흔히, 2단락 문자가, 3단락 우리말에서, 4단락 시각적 교과에, 5단락 음소 문자는. 자, 지금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락의 마지막 문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 가볼게요. 그러나부터 읽어볼까요, 우리 애기들? 그러나 읽어주세요. 시작. 고개 들어주세요. 이 글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럼 너무 당연하게 이 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글인 것 같아요. 질문 몇 개를 던졌어요, 얘들아? 두 개를 던진 것 같아. 첫 번째 질문, 말의 대용물로서만 의미를 지닐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이 단락의 내용이죠. 아, 문자가 말의 대용물이라는 생각은 이런 생각으로 이어져 라고 하면서 쭈르르르르. 근데 이제 결국 결론에선 역시 우리의 예상대로 글이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럼 3단락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 지각생. 네, 이따 혼낼게요. 네, 계속 갑니다. 3단락. 따라서 소리를 충실하게 나타낼수록 이상적인 문자가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3단락에 이어지는 거죠. 3단락 한번 가볼까요?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것은 실제 소리와 관계없이 일부러 이렇게 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4단락에도 이어지네요. 아마 우리 애기들이 잠깐만 고개 들어볼까요? 첫 단락에 있는 질문, 이두 가지가 요건, 요거랑 관련되고 요게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요 생각 안 하고 읽은 친구들 좀 많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야기 살짝 추가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개념 같이 가볼까? 이건 그냥 개념어 끼어팔기. 표음주의가 어떻게 발음하는 게 표음주의라고 이야기할게. 소리 나는 대로. 이거 문법할 때 많이 나와서 같이 잠깐 정리할게. 그럼 발음되는 소리 나는 대로 말고 반대되는 거 말해봐. 표음주의 반대가 뭐게? 표의주의. 이건 어떻게 표기하는 거야? 그렇지. 원칙대로 표기하는 거. 원칙대로 표기하는 말이 좀 생소하니?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원형을 살려서 표기하는 게 바로 표의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개념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문법에서 이게 표준 발음법 같은 거에서 단독으로 구현되는데 요말 자체를 조금 헷갈려서 애들이 틀려오는 경우 있거든? 같이 가져가자.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1번 문제의 위글의 중심화제로 적절한 것은 정답이 4번. 왜냐하면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문장만 읽어보더라도 답이 4번인 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을 거예요. 2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4번 전지 한 번만 가져갈까? 4번 현재 비슷한 현상에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뭐예요? 뭐야? 우리가 아는 용어로 바꿔봐. 이게 뭐게? 그렇죠. 유추. 아, 좋아요. 유추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가 그거잖아. 인생은 마라톤이다. 고마워.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거 자동 아니야? 인생은 아름다워요? 인생은 아름다워. 또뭐 있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야? 불교? 다 되게 많이 나오는구나. 윤사. 근데 인생은 마라톤이다가 제일 정 아름다워 아니야? 인생은 마라톤이다. 갈게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거기 들어보시면 인생이라는 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이제 뭐 마라톤이라는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인생을 좀더잘 이해할 수 있겠는 거. 인생과 마라톤의 공통점을 툭툭 던져봐. 길어요. 힘드시군요. 네, 힘들어요. 네, 또. 페이스 조절해야 돼. 좋아요. 끝나요. 끝나. 네, 물론 언젠간 끝나겠죠. 네, 힘드네요. 인생은 아름답다고 주장하시더니, 그지? 끝나요. 이렇게. 네, 사실 이런 비슷한 현상에 빗대어서 추상적인 개념, 인생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유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3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얘들아, 3번에 1번은 왜안 되지? 그렇지. 1번에 앞에 가보자. 머릿속에 떠오른 어떤 생각이나 개념 묶어볼까? 동어치환 해봐. 머릿속에 떠오른 어떤 생각이나 개념을 지문에 있는 동어치환으로 하면 바로 뭐게? 그렇지. 개념이겠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은 개념일 것 같고요. 표현할 적절한 말. 그럼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 문자. 이건 개념을 표현할 문자가 없다라는
라는 거니까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문자가 소리의 매개 없이 개념과 통한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답이 3번이 되는 이유는 이 두 개의 발음을 구별하지 못한다. 발음은 동화치환 시켜보면 뭐야? 소리. 이걸 소리를 구별하지 못해도 뜻을 구별한다. 뜻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개념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잠깐만 하는 김에 2번이랑 5번 선지 좀 가져가 볼까? 2번, 5번은 똑같은 선지인데 2번, 5번 전문용어로 바꿔줘. 이걸 뭐라고 하게? 언어의? 그렇죠. 자의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뜻과 의미가 어떤 막 규칙이나 이런 건 없다는 거야. 두 개의 연결고리가. 그래서 우리말에선 이렇게 말하는데 외국어에서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된 내용이 2번, 5번 선지였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뒷장 넘겨볼게요. 4번 문제 되게 독특해서 우리 애기들이 잘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맞춰서 깜짝 놀랐어요. 네, 답이 5번이 되는 이유 가보겠습니다. 니은, 시각상의 통일이란 말이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개 들어주세요. 시각상의 통일을 말을 바꿔볼래? 그럼 시각상의 통일은 표음주의일까요? 표의주의일까요? 아 진짜? 왜 표의야? 그렇죠. 니은의 두 줄 위로 올라가 봤더니 예컨대 웃어라 웃더라 그 다음 이런 거에서 어간을 웃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실제 소리에 따라 분화시켜 표현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라고 했으니까 웃이라는 원형을 그대로 살려서 표현한 표의주의가 소리에 따라 발음하는 표음주의보다 효율적이다. 특히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결국에 니은 시각상의 통일성은 표의주의로 문자를 풀어야 되고요. 니은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했으니까 표음주의를 찾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 얘들아 이거 왜 표음주의야? 고개 들어봐봐. 어려운의 원형이 뭐게? 어렵다잖아. 그럼 원형을 살리려면 어렵운이 돼야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 마지막 5번 문제는 누군가한테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5번에 왜 정답이 5번인지 얘기해볼까요? 마이크 좀 뒤로 쭉쭉 넘겨줘. 내가 켜서 보낼게. 은혜한테 보내줘. 쭉쭉. 은혜야, 왜 5번의 정답이 5번이야? 그 5번 문제에서 위 글에 글쓴이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라고 했으니까 글쓴이 먼저 보기를 먼저 읽었는데 요즘 같이 거의 어쩌고저쩌고 뭐, 다 읽어야 되나? 그 타하 한글이 이게 다 풀어쓰기를 사용하고 있는 영어는 되게 좋은데 조합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난립한다. 한글도 하루빨리 풀어쓰기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풀어쓰기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풀어쓰기 아니면 모아쓰기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얘기를 한 단락은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단락인 것 같아요. 한글의 음절 단위 표기 방식을 일명 모아쓰기, 아까 말한 포화쓰기랑 반대되는 개념이 나온 부분인데 먼저 여기서 말한 효율성을 따져서 이걸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우선 글자 모양의 집중성에서 온다. 꽃이나 구름, 맞죠? 구름과 네. 같이 음소 단위로 풀어쓰는 것보다 꽃이나 구름처럼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것이 시각적인 집중성을 높여 해독을 쉽게 해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4단락의 둘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가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글자 모양의 집중성. 그 모양의 집중성이 4단락 넷째 줄에 시각적인 집중성을 높여 해독을 쉽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영어처럼 이렇게 풀어 쓰는 것보다 이렇게 모아서 쓰는 게 글자의 집중성, 즉 시각적인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니까 5번 A는 풀어 쓰기는 시각적인 효과를 떨어뜨려 문자 해독과 독서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부분의 반박으로 그렇지. 아주 잘 얘기했어. 우선 지금 은혜가 문제 풀었던 사고과정을 더듬어보면 발문 가보자. 보기와 같은 주장에 대해 위글의 글쓴이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보기의 주장을 먼저 읽어야 될 것 같고요. 보기의 주장에서의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풀어쓰기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결국 반대되는 풀어쓰기가 아닌 모아쓰기를 설명한 단락의 주장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모아쓰기가 나와있는 4단락의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했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고개 들어주세요. 보통
반론 반박할 때 너무 간단해. 표음주의 주장이잖아? 그럼 반론할 때 누구의 주장에서 하게? 표의주의의 주장에서 하는 거야. 그럼 너무 당연하게 모아쓰기를 반박할 건 반대되는 뭐에서 풀어쓰기로 반박을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박할 때의 기준점들이 항상 그렇게 대칭축에 있는 아이들로 반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4번 문제를 풀 때에도 표음 표의주의의 관계로 문제를 푼 거니까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지문 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지문. 네, 4번 풀 때요. 잠시만요. 마이크 좀 앞으로 줘봐. 우리 인강애들 안 들릴 수 있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마이크 좀. 제가 또 막 듣고 화내는 거 아니겠죠? 네. 네. 4번 풀 때 네, 니은의 사례를 보기 어려운 거라 했는데 네. 니은이 시각상의 통일을 위한 표기라 했으니까 네. 이게 발음이 바뀌어도 원형 그대로 쓴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 어려움만 발음이 안 바뀌어가지고 답이라 했는데 이렇게 보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큰 상관은 없어요. 이 문제 내에서는. 네. 근데 어쨌든 대칭되는 반대 사고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설명을 했었던 거야. 네. 넘어가도 되겠죠? 네.